백은용 대표님께서 우리를 공격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한 1년 전부터 제가 들은 거예요. 맞아요.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지금 고발 사주 문건에 소래 소리를 사찰해서 문건을 만든 것으로 지금 네. 확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네. 윤석열 일가 측에서는 서울의 소리가 눈에 가시겠죠. 그렇죠. 맞대응으로 사찰을 당연히 했을 거다. 저는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공수처 문건에까지 드러날 줄은 몰랐죠. 네, 이제 공수처에서 공식 확인을 한 거죠, 지금 이제. 네. 백은종 아, 네. 사찰 선생님. 아, 네. 제가 창피합니다. 감히 윤석열 따위가 이 초심을 사찰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사찰 부분에 말씀드리면 작년 1월에 우리가 이제 윤석열 방송하고 3월에 보도 나오니까 대응 문건을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지훈손이 간접으로 들었는데 윤석열이 검찰총장 고만두면 서울에서 이 저놈을 전부 감옥으로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 나 네. 가야겠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이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해서 서울의 소리를 다 봤다. 우리가 전부 서울의 소리 방송에서 어떤 불법적인 부분을 전부 체크해놓고 있다 이런 얘기 들렸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백은용 대표님께서 우리를 공격할 거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한 1년 전부터 제가 들은 거예요. 맞아요.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지금 고발 사주 문건에 소래 소리를 사찰해서 문건을 만든 것으로 지금 네. 확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네. 그 자체로 고발 사주 자체도 엄청난 국기문란이고 검찰 농단인데 공적인 검찰 조직이 윤석열 심기 비호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비판 방송들만 사찰한 거예요. 굉장히 민주주의와 이른바 이런 데서는 언론 자유가 필요하죠. 언론 자유를 파괴하는 중대한 지금 범죄가 또 밝혔네요. 윤석열 일가 측에서는 서울의 소리가 눈에 가시겠죠. 그렇죠. 계속 그 정대택 노덕범 감옥 보낸다. 네네. 직접 또 고발도 했어요. 그 정대택 위장이랑 노덕범도 고발도 해서 조사도 받았는데 뭐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을 우리가 응징을 하니까 윤석열은 맞대응으로 사찰을 당연히 했을 거다. 저는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공수처 문건에까지 드러날 줄은 몰랐죠. 네, 이제 공수처에서 공식 확인을 한 거죠 지금 이제 네, 네. 문건에 이제 그러면 저희는 본격 생존 방송 아닙니까? 아니죠. 이제 생존하려면 살아남으려면 저희 무서워요. 살아남으려면 서울의 소리에 출연한 정대택 선생님, 백은용 대표님 때문에 서울의 소리를 사찰한 거거든요. 윤석열 정치공작 깡패 검찰 세력들이.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출연 만약 양희선 목사님은 저도 사찰해갖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맨날 윤석열 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나 쌍스러운 욕은 안 해요. 윤석열이나 온일영처럼. 저희는 품격 있게 비판만 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나는 비판한 게 아니고 응징을 한 거예요. 응징이 뭐냐 비판하고 응징은 달라요 전혀.